아름답지만 잔혹한 어른들의 동화를 좋아하시나요? 여기 높은 퀄리티의 작화 속에 집착과 소유욕이 짙게 얽힌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담은 웹툰이 등장했습니다. 동화 같은 분위기와 강렬한 스토리가 어우러져 엄청난 몰입감을 선사하는데요. 매혹적인 작품 네오스의 가든이너 소개 바로 가보자고.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언니 웹K입니다. 세르베이는 어릴 때부터 증조할아버지의 조카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지금의 그녀와 똑같이 생겼고 이름도 같았다는 그 세르베인, 인어를 호수에 가뒀다는 그 세르베인의 이야기죠. 근데 인어가 진짜 있다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10년 뒤 세르베인은 그 세르베인이 살던 저택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려 100년 전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남자를 만나죠. 처음 만난 순간 왜 이제 왔냐며 그녀를 그 세르베인으로 착각하는 남자. 사실 이 아름다운 남자는 100년 전 자신을 가둬놓고 떠나버린 사람을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복수를 꿈꾸고 있던 걸까요? 이제 이야기는 100년 전 그 세르베인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녹실의 가문의 사람들은 대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세르베인의 아빠는 엄마를 결혼 후부터 사랑이란 이름으로 감금했습니다. 사실 저건 사랑이 아닌 소유욕이죠. 그 모습을 지켜본 어린 세르베인은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절대 감금 같은 미친 짓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엔 절대라는 건 없는 거 아시죠? 아내가 죽은 후 몸이 약해 저택 밖을 나가지 못하는 딸을 위해 아버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건 바로 살아있는 남자 인어 멜. 하지만 멜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목소리도 제대로 들려주지 않죠. 세르베이는 비늘을 하나씩 뜯으면 기명이라도 들려주려나 하는 광기 어린 생각에 빠지게 되죠. 딸을 잘 돌봐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은 아내와의 약속만을 위해 사는 아버지는 결국 인어를 치워버립니다. 다음날 아침 인어가 사라진 걸 알게 된 세르베이는 멜을 찾아 나섭니다. 자신의 인어를 탐내면 눈을 전부 뽑아버리겠다는 그녀. 결국 아버지처럼 소유욕에 사로잡혀 인어를 호수에 가두죠. 불쌍해. 몸이 허약한 그녀는 한여를 시켜 멜에게 편지를 전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한여의 상태가 변해갑니다. 심지어 광기에 사로잡혀 세르베인에게 약까지 타게 되죠. 세르베인이 죽었다고 생각한 한여는 호수로 가서 멜에게 그 사실을 전합니다. 하지만 세르베인은 죽지 않았죠. 세르베인은 호수로 가지만 한여에 의해 호수에 빠지게 됩니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녀를 멜이 구해주는데요. 날 구한 걸 후회하게 될 거야. 사람을 홀리는 능력을 가진 이너 멜과 대대로 집착과 소유욕이 강했던 록시레 가문의 세르베인. 과연 두 사람에게는 어떤 과거가 얽혀있고 앞으로 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모두들 트라이!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 재밌게 보셨나요? 관련 좌표 바로 아래 써두었습니다. 바로 보러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웹K에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